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면은 이거는 앞으로 성령을 이제 받으면 이렇게 살란 말인가? 이렇게 듣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말의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는데 뭘 놓치고 있지? 이 말이에요. 뭘 놓쳤단 말이죠? 성령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받았잖아요. 뭘 놓쳤냐면 성령을 받았는데 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냐? 이 말씀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 거야 이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미 이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이 약간씩 달라요. 원래 그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했으니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은 뭐라고 나오죠?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이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자들조차도 이게 세계복음화를 한다는 거에 대한 감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이 뭐냐면 237의 실제 구성입니다.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세계복음화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들의 어떤 그 준비, 우리들이 어떤 언약을 잡을 건가, 그 얘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함께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서론입니다. 서론으로 평생의 응답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자, 평생의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 평생의 응답의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세 가지 그림이 첫째가 뭐냐면 237 나라 중 한 나라의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237 나라 중에 한 나라의 그림이 있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렘넌트까지도요, 내가 복음 전하의 한 나라를 잡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한 나라를 잡으라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스리랑카를 잡았다 합시다. 한 분이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스리랑카를 꼭 가야 되는 겁니까? 그 얘기는 아니에요. 스리랑카를 꼭 갈 필요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예를 들은 겁니다. 내가 한 나라를 잡았다는 얘기는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요즘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와 있는 제자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선교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예요. 가든지 보내든지입니다. 그죠? 자, 가는 거는 직접 내가 선교사로 가는 거겠죠. 보내는 것은 내가
그들을 후원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그 핵심 때도 나왔습니다만은 세계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은요, 현장에서 사역하는 사람, 선교사님이 계시면 그분을 후원하는 게 최고의 선교다. 그런 거겠죠. 그건 뭐 어떤 이제 나라별로 교회별로 상황이 상하겠지만 어떻든 우리는 와 있는 제자를 여러분이 내가 한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에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자, 한 나라. 이번에 그 목회자 그 수련회를 갔었을 때 그 정원주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이번에 본인 교회에 3,000명을 다 나오라고 했대요. 3,000명을. 그래가지고 3,000명을 중직자, 그 다음에 랩런트, 그리고 이렇게 다 나눈 거예요. 쫙 나눠가지고 제비뽑기 했대요. 237개 나라. 237개 나라를 다 뽑기 한 거예요. 그래서 뽑아가지고 각 나라 똑같은 나라 뽑힌 사람끼리 팀을 꾸려준 거예요. 랩런트가 만약에 내가 뭐 캄보디아를 뽑았고 중지사 중에 누가 캄보디아를 뽑았고 뭐 산업인 중에 캄보디아 뽑았고 그 사람 세 명 절로 서 가지고서 다 자기 그 나라 태극 국기 들고 서 있도록 다. 자. 그러니까 237개 나라에 3,000명이니까 한 나라가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개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캄보디아도 뭐 세 명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몇십 명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한 팀, 한 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과제를 준 거예요. 뭘 줬냐면 그 나라를 연구해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그 나라 선교를 어떻게 할 건지를 다 해서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하라. 그랬더니 몇 개월 지났나 보죠. 근데 300페이지가 넘는 책자로 해서 갖고 왔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책으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는 그 나라 담당된 사람 이름 다 넣고 그 사람들이 랩노트들이 다 있으니까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 연구한 내용 다 집어넣고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다 237 나라를 모든 중직자가 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빨리 할수록 이제 빨리 그래서 선교사 빨리 파송하는 데까지 하라. 빨리 파송하는 데 가라. 그래서 빨리 파송하는 데는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냐면요. 자기들끼리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그 계좌번호 그다음에 돈을 선교 헌금을 얼마나 모금할 건지 목표점, 목표 금액 다 한 거예요. 목표는 뭐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후원할 때까지. 그 팀이 그 선교사를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선교사 한 명 파송, 또 교회 하나, 건축, 그리고 후원 이렇게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통장을 만들고 하는 거죠. 재미난 얘기세요. 늦게 할수록 금액은 올라간다. 왜냐? 금리 인상되는 걸 다 계산했을 때 이제 늦게 파송할수록 금액은 올라가고 일찍 파송할수록 금액은 낮다. 그랬더니 막 서로 그냥 빨리 파송하려고 지금 난리도 아니래요. 왜? 빨리 파송할수록 경비가 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애원교회는 3,000명이 완벽하게 237 나라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 중에 있다. 이걸 딱 듣고서 서울 임마누엘교회 황상배 목사님이 지난번에 임직자를 세운다고 할 때도 아 그럼 이번에 임직자 세우는 분들한테 237 나라 해야 되겠다 했는데 반응이 시큰둥한 거야. 그래가지고 임직식 보류 가지고 임직식 한다고 발표했다가 보류해버린 거예요. 그 애원교회는 그게 바로 일사천리로 됐는데 거기는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237 나라 언약이 완벽하게 들어갈 때까지는 임직 보류. 딱. 이번에 이제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 임직 받은 사람 다 이렇게 했다더라. 자, 237 나라 중에 한 나라. 이게 평생의 응답으로. 일단 우리나라라네. 우리 교회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아르메니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필리핀 하고 있죠? 또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와 있는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고 하는 미얀마, 그 다음에 또 뭐 어떻든 여러분이 이렇게 좀 한동안 후원도 해고 좀 몽골 이렇게 있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또 뭐 우리 러시아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적지는 않아요. 북한도 있지. 여덟 번째구나. 북한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나라를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게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평생의 응답으로. 전 성도가 아르메니아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르메니아 놓고 하고 있고 또 각자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막연하면 안 돼요. 저는 아까 그 예원교회의 경우를 보면서요, 되게 구체적이다. 일단 팀을 꾸려줬고 그 다음에 목표가 뭐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고 거기에 교회를 짓는 것이고 선교사를 끝까지 후원하는 것까지가 목표구나.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건 뭐 교회가 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이제 선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단지 얼마를 모으냐 하는 거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럼 예를 들면 그렇게 큰 교회는 그런 기도하고 우리는 그냥 나라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 그게 같은 말이 아니잖아요. 선교라고 하는 부분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실제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내 안에. 내 안에 실제 망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실제 망대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플랫폼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저는 이 용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겠다. 실제 망대라고 할 때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요. 여러분 각자가 구체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편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그 책자로 만들어라. 그게 편집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내 안에 망대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내가 이제 이거 얘기하고 가는데 나보고 이제 아르메니아에 대한 영상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각자가 실제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자료도 연구해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고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요즘 정치가 어떻게, 저는 사실 미얀마 이런 나라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예요. 그러나 미얀마 군 문제, 그 국내 문제 이런 거 되게 민감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는 분이 거기 계시고 하니까 관심 많아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이런 걸 여러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럼 자료도 차려놓고 또 앞으로 우리가 간다면 지금 뭐,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이 그 제가 아는 우리 그 아르메니아 선교 같이 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다음 주에 미얀마 들어가요. 미얀마 들어가는데 그 미얀마 팀들하고 같이 들어가시더라고. 들어가는데 얘기 쭉 들어보니까 미얀마에 아주 제자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 경우 이제 거기도 관심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그쪽 얘기했더니 거긴 너무 멀대요. 완전 극과 극이더라고요. 너무 극과 극이어서 자기들이 거기 연락도 안 되고 갈 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관심 가지고 계속 연구하시고 가야 됩니다. 이게 플랫폼,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담고 있는 거는 얘기도 툭툭 나와요. 여러분 한 나라를 놓고 마음에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어디서 이렇게 얘기 딱 들려도 벌써 마음이 달라요. 제가 아르메니아 담당자가 되고 나서 아르메니아 얘기만 나와도 저는 눈이 번쩍번쩍해요. 그러냐고 이렇게. 저 카자흐스탄 얘기에도 제 관심 많습니다. 왜? 우리 카자흐스탄 렘넌트들이 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관심. 우크라이나 얘기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꼭 저는 거기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시스템 꼭 한번 왜냐 우크라이나 그때 그 초기에 전쟁 나기 바로 직전부터 전쟁 난 그때까지 제가 계속 전도학교 했거든요. 그분들 지금도 페이스북으로는 만납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쪽에서도 와달라는 요청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편집입니다. 편집을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는 파수망대인데요. 이게 편집이 내가 이제 일종의 내용입니다. 내용. 자, 내가 내용을 가졌어. 이 내용을 가지고 설계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정리해, 정리.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자료를 가져도 내 손에 딱 들어오게끔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논문 쓰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자료 많이 모읍니다. 그럼 모은 자료가 논문이 되나요? 아니에요. 모아가지고 그거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정리합니까? 그냥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의 관점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고 어떤 한 현장을 놓기도 할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할 것인가가 정리가 돼야 돼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예요? 복음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거죠. 무조건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딱 정리해요. 그 다음에 안테나입니다. 이거는 디자인하는 거죠. 이거는 전달입니다. 어떻게 전달할 건가? 지금은 뭐 완전히 전달에 지금은 전달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어졌어요. 지금 뭐 틱톡으로도 그렇고 뭐 유튜브로도 그렇고 뭐 전달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궁무진한 게 카톡으로도 그렇고 무슨 뭐 전달 그 뭡니까 이런 플랫폼은 너무 많아요. 어떻게 전달할까? 전달은 다양하거든요. 이거를 나름 준비하셔야 돼요. 이거를 놓고 24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평생의 응답이에요.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면 묘하게 신앙생활이 굉장히 관념적인 경우 많아요. 그냥 뭐 생각 어쩌다 한번 하고 나서 난 기도하고 있대요. 그 기도한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한 거지. 기도란 24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일주일에 한번 겨우 생각하고 나서 난 기도하고 있대요.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24가 되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다락방 책 있었죠?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어쩌다 생각하면 꿈꾸는 다락방 꿈꾸는 대로 된답니까? 아니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실제적인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건 내 안에, 이건 교회 안에입니다. 이거는 가장 중요한 방향을 잡는 거고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다민족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 다민족에 대한 관심.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다민족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민족이 와 있어요.
그렇죠? 와 있다니까요. 이건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아까도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과 같이 메시지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그거 하는 것을 협력해주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관심 안 가지면 이것도 또 금방 또 시들시들해지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속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이게 일종의 그릇이거든요. 이게 그릇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담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치유입니다. 치유. 치유는 약간 준비가 필요해요. 어떤 준비냐? 전문적 준비가 필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치유는 약간은 좀 약간 뭐 전문 사역자 이렇게. 이게 치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담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분야의 전문적인 훈련된 라이센스가 있어요.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안 돼요. 돌팔이한테는 사람들이 안 갑니다. 자 보세요. 의사가 자기 라이센스 정확히 의사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치료를 하면서 선생님은 신앙생활 한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이런 라이센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선생님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는 거하고는 듣는 사람이 완전 달라요. 의사가 얘기할 때는 이거 뭔가 내 도움이 되겠구나 선생님. 근데 이 라이센스 없는 사람이 이 사람 내가 전도하려나? 이렇게. 이게 싹 다, 느낌이 확 달라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서밋. 이 서밋은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들을 위한 시스템. 그래서 좀 이게 장로님들이 고민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을 사실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킬 수 있을까? 사실은 이 여름 성경학교도 일종의 그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이 청소년 신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본부에서 하는 서밋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개교회가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그 서울 임마누엘이라든가 서울 예원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그쪽은 어떻게 청소년들을 이 시스템화 시켜서 그들을 케어하고 있는지 그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강전사도 한번 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 가지고는 지금 뭐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앞서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돌리고 있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참고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해야 돼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강전사 앞으로 한 방학 동안에는 앞으로는 교회 사역하지 말고 돌아다니는 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이 교회 저기 다 한번 돌아봐라. 그래서 다 해서 레포트 내라. 어느 교회는 어떻게 실제로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교회도 도움이 되고. 지금 당진에 있는 어느 교회인데요. 거기는 시골 교회예요. 시골 교회인데 들판에 있대. 들판에. 그런데 청소년들이 1,000명이 넘어요. 여러분 당진이 시골입니다. 그런데 애들이 어디서 오냐. 당진이 저기 그 뭐예요. 저기 삽교천에 다리 놨잖아요. 거기 수원 경기도 쪽에 성도들이 거기 다 온대요. 당진으로. 굉장히 많이 모여요. 되게 핫한 교회예요. 그런데 거기가 잘 되는 게 뭐 청소년 시스템이에요. 기가 막히게 돼 있다. 내용이 뭐 복음적이냐 아니냐 이전에 내가 볼 때 그렇게 복음적이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상당히 복음적이긴 해요. 근데 사실 복음 운동을 하냐 하는 건 좀 다른 문제죠. 그런데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요. 굉장히 많이 모여요. 유명합니다. 그런 경우. 거기에 많은 교회들이 가서 탐방해요. 내가 그 얘기를 어디서 알았냐. 박용배 목사님을 통해 들었어요. 박용배 목사님이요. 교회 장로님들하고 교사들 다 딛고 거기 가서 예배드렸대요. 장로님들 모르고 있으면 뭔 얘기가 할지 모르니까 다 딛고 간 거예요. 장로님 다 오세요. 따라가서. 아예 주일날 가서 주일 오후 예배인가? 거기가 다 예배드리고 거기 있는 그 담당자들하고 면담하고 이야기 듣고 교사들 다 딛고 간 거죠. 봐라. 우리가 다 이게 우물한 개구리 안 했다 우리들 하는 게. 이 사람들 어떤 식으로 시스템 돌리는지 봐라. 그랬더니 막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우리는 착각하는 게 다락방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우와. 복음은 최고입니다. 내가 볼 땐. 그러나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의외로 모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우리들이요. 내용은 복음적인데 방법은 각자 자기 경험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딱 이런 것 때문에 강전사 한번 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한교회가 나보다 좋다가 아니라 나도 돌아다니지 않았잖아요. 나도 개척한 이후로 남의 교회 가본 적이 없어. 갈 시간이 없잖아요, 내가. 평일날인데 평일날 예배 안 드리잖아요, 거기. 내가 우리 교회 예배 내가 드리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앉아서 주일날 내가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본 게 없다고 해, 나도.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본 게 없어. 그렇죠? 우리끼리 아는 게 다예요. 남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래요. 오, 이런 게 있었나 싶은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요? 우물안 개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구리는 그 우물안이 자기 새 천부인 줄 알고 그게 우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가보면 완전 예상 외로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보셔야 됩니다. 이걸 실제 망대를 만들어라. 이걸 만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알지.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는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까 내가 딱 들리는 얘기하면, 여름 성경 이렇게 하면요. 매년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내가 20년 전에 내가 했던 거 그거예요, 그거. 왜냐? 새로운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편집 설계 디자인을 안 하는 거거든. 이걸 안 해요, 절대. 근데 내 안에 있는 거 가지고 맨날 쥐어짜면 뭐 나와요? 기름을 20년째 짰어. 똑같은 기름을 20년째 짜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게 없지. 나중에 그 불나. 기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말라가지고. 짜낼 게 없어, 짜낼 게 없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도 없단 말이에요. 고민해야 돼요. 저는 그거 깜짝 놀래요. 아, 옛날에 부산 중앙장로교회가 유목사님 전도사로 따라갔을 때 거기 있던 그 장로님 한 분이 유목사님한테 사례비 주고 활동비 주고 나서 서울과 전국에 있는 큰 교회 다 돌아봐라.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사역이다. 그거 정말 쇼킹하다. 왜냐? 돌아보게 한 거예요. 유목사님 말이 이러잖아요. 다 돌아봤더니 난 성경적이겠다라고 했죠. 안 돌아보고 난 성경적이었다는 말하고 다 돌아본 다음에 난 성경적이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다른 거예요. 돌아보고 나서 역시 성경적이야 라고 하는 것과 안 돌아보고 난 성경적으로 할래 하는 건 천지 차이라니까요. 봐야 됩니다. 장로님들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알 수 있는 확률은 낮아요. 이게요, 이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자료라는 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딱딱딱 이런 거 우리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올려놔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기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큰 교회도 사이트 들어가면 대충 이런 거 하는 거구나는 알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돌린단 말이지? 몰라요. 거기는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보고 듣고 아 저런 마인드로 저런 생각으로 뭘 하는 거 그래 아 이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접목하면 되겠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좋겠어요? 뭔가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본론입니다. 지금 제목 자체가 실제적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한적 축복. 이 제한적이란 얘기는 뭐예요?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명확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할 게 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죠? 복음을 채워야 되죠.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요. 딱 하나야. 제안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으로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은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말해도 그건 우리가 반드시 선딱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제한적인 겁니다. 이걸 표현하면 급한 것이에요. 급한 것.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급한 게 뭘까? 제일 급한 게 뭘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지금 급한 게 뭘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급한 게 뭘까? 지금 그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일 급한 거. 두 번째입니다. 선택적 축복.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죠. 이제 여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이 아니고 원래 원어는요. 오로지 기도를 지속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원어입니다. 지속했다라. 그 하나를 놓고 지속. 전 사역의 가장 큰 그 힘은 지속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도 하다가 그만둬 버리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속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증기를 막 이렇게 그 터빈을 돌리는 건 뭐죠? 온도를 100도 이상으로 이걸 해가지고 여기서 증기가 나와야 터빈이 돌아가는 거예요. 99도까지 올렸다가 식어 먹어요. 99도까지 식어. 그럼 이거 평생 뛰어야 돼요. 이거는 절대 운동 에너지로 안 나옵니다. 이거 100도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또 지속해야 돼요. 한복 잠깐 하다 말면 안 되고 지속해서 우리가 선택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지속하라는 거예요. 선택한 거를 지속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한 나라, 그죠? 237이라고 하는 나라, 그 다음에 치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미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외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안 맞나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다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다민족 치유 서밋. 이것을 우리가 포커스로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전도를 한다 할 때는 포커스를 얻어둬야 될까요? 전도가요? 잘 들어보세요. 전도가 어디다 둬야 돼요? 포커스. 다민족 치유 서밋의 후대예요. 여기다 놔야 돼요. 바울의 전도 포커스를 어디다 뒀죠? 사도 바울이? 여기다 뒀어요. 바울도. 바울도 전도를 여기다 놓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방인에게 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안 갔어요. 사실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든 자에게 갔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병든 자에게.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어요. 후대에게. 딱 방향을 거기다 놨다니까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하다 말고 좀 하다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여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사실 우리 다민족들이 계속 왔지만 말이 안 돼가지고 참 쉽지 않았어요. 언어가 잘 안 되니까 파파고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마땅치도 않고 우리 이경호 사님이 막 번역기 가지고 돌려가면서 했는데 이게 번역기가 엄청 애매한 게 주어가 없이 우리나라 언어 중에 이제 주어 없이 쓸 때가 많아요. 주어를 생략하고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주어를 생략하고 쓰거든요. 대표적인 문제는 알았지? 도대체 뭘 알았던 게 알았지? 그럼 우린 느낌상 알아요. 뭔 말인가 보다. 더 심각한 거 거시기 이렇게. 그건 주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거시기 하면은 어떻게 알아듣더라고 사람들을. 뭔 말인지 금방. 근데 우리는 모른다.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언어가 그래. 근데 번역기를 내가 돌려보니까 의외로요 너무 이게 이상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분명히 내가 언제 제가 언제 들어갈 겁니다 라고 번역했던들이 뭐 언제 오십니까가 내가 들어갑니까 내가 언제 간다 했더니 뭐라고 번역기가 나왔더라. 뭐 이상하게 나와요. 이게 전혀 다르죠. 주제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그냥 번역기는 진짜 단순한 건 가능한 것 같아. 단순한 거. 근데 이게 내용이 문장이 길어지면 이거 와 다 틀려버려. 다 틀려버려. 아마 외국인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나라 말을 영어로 써가지고도 한국말로 해보면 말도 안 될 거야. 아마 되게 웃길 거예요. 되게 웃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도 우리가 몸부림쳤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거기에 응답은 계속하고 있는데 여기요 안진뱅이 이게 치유사역 있잖아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그냥 안진뱅이가 아니에요. 이 안진뱅이 한 사람이 치유되면서 성전에 3천 제자가 모여져요. 야 이거는 진짜 아무도 생각 못한 걸 거예요. 그죠? 안진뱅이 하나를 치유했을 때 이게 3천 제자로 연계될 거라고는 베드로 요한도 상상을 못한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움직이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선택적 이게 이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다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 안에 다 있다. 사실 다민족 안에 다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 보셔야 돼요. 그 얘기 했죠. 저기 그 지난번에 김재호 목사가 나한테 그 얘기 했더라고. 김재호 목사 아시죠 여러분? 제자들 세우는 교회. 그 교회 이제 건축했잖아요. 한 30몇억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도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 늘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분이 있는데 김재호 목사님이 교회 이전하고 나서 이제 교인들 몇 명 없을 때 그 정신문제 왔다 갔다 하는 분인데 아무도 그 사람 신경 안 썼는데 계속 그렇게 치유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치유받고 나서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막 맨날 시달리는 분이.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아무도 이 사람이 그렇게 경제력이 있는지 몰랐지. 근데 외동딸에 부모님이 유산으로 물려준 게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34억인가를 그냥 감사헌금을 해버린 거예요. 34억을. 그 돈을 받아가지고 교회 바로 진 거예요. 그게. 다들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적이 아니라 치유 안에 있는 응답이더라고요. 맞아요. 치유 안에 있는 응답. 그러니까 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 34억 유산 받을 사람 없을까? 300만 원 받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 얘기는 아 병든 자를 하면 그 다음에 30몇억 현금이 이렇게 연결했다. 이건 숨은 동기고 이건 진짜 절대 응답 못 받을 거예요. 평생. 그게 아니고 치유 사역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다. 그게 어떤 뭐 그게 뭐 전도문이 열리든 뭐 다. 우리도요 앞으로 다민족 굉장히 중요한 현장입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지금요. 잘 보셔야 돼요. 다민족 치유 후대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후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미래라니까요.
그렇게 이해돼요? 아이들이 미래라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가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에너지를 집중해야 돼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냐는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지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 했다니까요. 이해돼요? 원리스 축복.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안디옥 교회 이야기거든요. 사도행전 9장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네요. 예,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워지는 이야기인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바울이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을 만나요. 다양한 그 시대에도요, 언어가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했지만 로마가 언어까지 완전히 통일한 그 이후입니다. 한참 후에 언어 통일이 된 거예요. 언어라는 건 그렇게 갑자기 군사력으로 땅을 제패했다고 언어까지 통일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각국의 언어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전해요. 물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인데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들을 완벽하게 원리화시키는 놀라움. 그래서 일곱 교회를 보세요. 사대교회,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 교회, 다양한 교회들 쭉 보세요. 다 문화가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이 교회들이 완벽하게 복음으로 원리스 딱 이루어져요. 그건 그 사람의 마인드에 따라진 거죠.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차별을 한다거나 뭐 좀 이상한 마인드가 원리스가 안 돼 있다, 절대로 그 시대 초대 그 교회들은 하나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원리스를 정말 할 수 있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뭐가 뛰어나다고 하는 거죠? 이해와 수용력이에요. 이해와 수용이 뛰어난 거예요. 각자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이해도 하고 수용도 하면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으로 그 하나를 원리스 시킨 거죠.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볼 때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 교회도 원리스가 잘 되는 교회예요.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나한테 안 들리는 말은 모르겠어요. 나중에 꼭 입 터지고 나보면 이상한 말들 들리긴 하더라고. 근데 지금까지는 원리스는 잘 되는 것 같아. 전에는 그렇더라고. 뭐 이렇게 어떤 일이 터지고 나한다면 뭐 권사님께 싸웠대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나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들렸거든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다투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맞나요? 나한테 모르게 뒤에서 싸우나요? 저 없이 갈등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한국 사람끼리도 이게 원리스 안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 말도 똑같은 말, 똑같은 김치 먹는 사람끼리도 이게 원리스 안 됐다? 그럼 뭐 더 이상 세계보고만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우리들끼리 다 이게 수용되고 이해되고 초월해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멘. 그래야 됩니다. 자, 한 사람만 그 영향력이 있어도 돼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 하나가 갖는 그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해요. 영향력. 저는 유 목사님이 어떻게 다락방을 저렇게 잘 원리스 시킬까? 저는 이제 유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저는 메시지로만 듣고. 근데 유 목사님을 잘하는 분이 이제 누구 계세요? 제일 잘하는 분은 김춘 목사님이에요. 왜냐하면 비서실이니까. 옆에 늘 붙어 있잖아요. 그 내가 그러죠. 아이고. 목사님 이제 나이도 꽤 되는데 그저 성경책 들고 옮겨주고 하는 것도 이제 좀 젊은 사람 시키라고 내 그래. 김준 목사님이나 성경책 들고 그렇게 옮겨주고 그러잖아요. 본인이 이제 좀 있으면 70인데
그 경호하는 장로님 요즘 안 보이더라고. 장로님이 어떻게 경호합니까? 이제 80이 가까운 분이. 경호하면 30, 40대가 해야지. 근데 그때, 아이고. 그냥 그 예의상. 그냥 무늬만 경호야, 무늬만. 뭐 힘이 뭐 있어. 아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폼만 잡는 거지. 근데 이 목사님 너무 가까운 거야. 너무 가까우니까 이제 내가 가끔씩 물어봐요. 밥 먹다가. 근데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목사님, 제가 한 번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뭐 할 때 노를 한 적이 별로 없대. 노. 안 돼라고 하대. 만약에 아니다 그러면 대답을 안 한대요. 이렇게 어떻게 하죠? 말 안 한대. 또 물어본대. 또 뭐라고 하면 자리를 쓱 일어나서 가신대. 아 그러면 노구나. 근데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 나 노한 적 없어 그런데. 절대로 이렇게 그 상대방 앞에 안 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안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말한 분이 알아서 아 놀구나 그러고서 본인이 접는데 그렇게 접으면 감정이 상하지가 않는데 왜? 노란 말을 듣고서 접은 게 아니니까 참 신기하다. 야 진짜 저거 보통이 아니다. 쉽지 않은 건데 옆에서 보면 그렇대요. 절대로 뭐 음식이 맛없다 그래도 맛없단 말을 한 번도 안 한대요. 나는 오늘 배가 부르다 오늘 그리고 너희들 많이 먹어라.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간대. 그럼 아 음식 엄청 맛없었구나. 절대로 노라는 말 안 한대요. 맛이 없다. 부정적인 단어가 없대요. 부정적인. 난 그것도 옆에서 많이 배운대 그런 거. 아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는구나. 절대. 수용과 이해죠. 어떤 말을 해도. 근데 사실은 바울도 그런 편이에요. 바울도. 바울도요. 부정적인 단어들이 거의 없어요. 다 수용하고 이해합니다. 우린 잘 안 되지. 나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리스 축복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그래야 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안디옥교요. 안디옥교. 사실은 하나님은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지 않고 안디옥교를 쓴 이유가 있어요. 마가다락방 교회는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 돼. 정결 음식, 정결 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 라고 하는 규정이 명확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만의 기준이 분명했고, 그것을 양보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 이 마가다락방 교회가 되게 소중한 교회지만, 이 교회를 가지고는 세계복음화하기가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새로 세운 겁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안디옥 교회는요 모든 이방 교회를 다 수용한 교회였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수용. 우리 예수한 교회가요 안디옥 교회를 닮아야 됩니다.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가능하겠어요? 네, 얼굴 보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로 4절을 볼게요. 여기 재미난 겁니다. 자, 다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흑인입니다. 흑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디오. 분본왕 헤롯의 첫동. 왕족이 돌았어요. 그리고 마네인과 및 사울이라. 사울은 그 유대인이고 그는 바리새인 파수사세. 여기 보면요. 5인 1조. 이 안디옥 교회가 구성된 중직자 팀은요.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완전 인종도 그다음에 사회 지위도 이걸 다 초월해서 원리스들. 오늘날 이렇게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오늘날도 이렇게.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계를 선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구성 자체가 완전히 원리스를 할 수 있는 교회.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요, 이 중직자부터가 달랐다니까요. 원팀이 원팀. 완벽한 원팀. 우리 교회에도 중직자들이 완전 원팀 돼야 돼요. 다른 얘기가 없어야 돼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완벽한 원팀 돼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결론입니다.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제한적, 선택적, 원리스적인 그거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준비하자는 말을 나오면 아유 나는 뭐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되고요.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세 가지를 방향을 주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생각 바꾸기예요. 생각 바꿔줘야 돼요. 그게 금토일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생각. 두 번째는 동기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다 동기 가지고 시작을 해요. 시작은. 세 번째는 시스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방법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외로 정말 괜찮은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제 기대치가 높으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왜 이러지 할 때도 있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네, 여러분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다민족도 있고 사실 갖춘 건 다 갖춘 교회예요.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씩 해가면 돼요. 한 번에 왕창 될 수는 없죠. 조금씩 좀 한 발 한 발 준비해 가자고요. 그러면 아마 내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놓고 크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237을 향한 실제적인 구성 이걸 놓고 함께 평생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교회 중직자부터 또 우리 모든 렘넌트까지 하나가 돼서 원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원니스의 비밀을 누리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